그렇습니다. VMware 시즌 3 2일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1일차입니다. 1일차에서 이제 했던 것은 우리는 중국의 인근 지역을 점 침략해서 우리의 구역으로 만들었고, 이제 명조하고 소수민족 자의 선을 꺼서 소수민족을 우리 조선으로 전부 통합할 것입니다. 농왕님 스티커 10개로 13번째 서포터 축하드립니다. 왕 신난다. 아 버퍼링 버퍼링 허걱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스티커로 화질 높입시다.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쏘시게 되면 유튜브가 720p에서 1080p가 됩니다. 예, HD, 풀 HD 화질이 되고요. 올라갑니다. 받은 마크만 헤쳐먹어야 된다는 게 제 신조기 때문에 받은 마크만 합시다. 물론 받은 마크는 내가 정합니다. 두근두근 로딩되는데 하루종일 좋아연. 그러니까 첫번째 방송하고 이제 팬 동영상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팬 동영상을 만들어주셨고요. 매우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힘이 돼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게 아까 그 뭐냐 삼국통일작전은 내가 보고 빵 터졌다니까. 갑사 460 뭐냐 미리 구경설 훌륭합니다. 여러 지방의 사람들은 장검 그리고 짧은검 등등을 사용하며 중국과 맞짱을 뚫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밑에 이제 우리가 찹찹찹찹 해가 가지고 놀고 있고요. 맨마들 밑에 있고 야들 여기 안으로 도착해서 딱딱 끊어서 여기 점령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명조 하나 남고 우리 목적은 일단 1차적으로 이어 중간에 선을 쭉 그어갖고 명조가 옆을 못 먹도록 하는 방해하는 게 우리 일단 작전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케이 갑시다. 빰빰빰빰. 발해의 땅은 우리 BM조선의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의 BM기를 적들의 심장에 갖다 꼽을 것이다. 나태 검은 마크가 바뀌었나? 소스 마크 도쿠가와 이거 모르겠다. 6일 승천기 같은 머니의 마크도 하나 있네. 만주 일본 명나라 아니 만주 명나라 일본이야. 명나라 통일한 다음에 그 전력 갖고 이제 일본의 총상륙 작전을 실시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또 인트로 하나 나오겠지. 상륙 작전. 렉? 렉 없는데? 렉 없어. 렉 따윈 없다네. 뭔 소리지? 좋은 날이 됐습니다. 아주 맑고 깨창하고 멋진 날이에요. 사람 죽이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왕 좋아요. 다음 턴엔 저기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의 사단들은 최전방에 있으며 아주 훌륭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 중국 유닛을 여기서도 생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메리트야.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중국 아들을 우리 기지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는 아이고 좋은 메리트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적을 죽이기 참 좋은 날씨다. 빰빰빰빰빰빰빰. 야 근데 우리 비경대 내에서도 생각보다 영상 편집에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신 사람들이 많더라. 솔직히 보고 좀 놀랬습니다. 우리 비경대도 이제 드디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만 이라는 생각을 했어.
훌륭합니다. 거의 일본의 통신사본에서 기술 끌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훌륭하구만. 오다 오르다 단단단다란다란단단. 아, 가문이 너무 많아. 어차피 나중에 후방 가잖아. 저 가문이 몇 개 안 될 거야. 아, 후방 가면은 저 가문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신박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가문이 하나가 되겠지. 한 번씩 일렉이 걸리는데 뭔가 또 효과가 퍼벙퍼벙 떴구만. 역시 이벤트가 떴군.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거리 가버리! 밤, 난 정확하게 9시 정각에 시작했어. 시간은 지킵니다. 나는 정확하게 9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빰바밤 빠바바밤. 나는 9시 정각에 방송을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으며 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가?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뭐 바뀐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어요. 한성부 어디 갔니? 한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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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아닌데 이거 한성부 아닌데? 아 여기 있네. 한사이부. 갑사대 거리가 200m밖에 안 되고. 아이고 신난다. 말렘 양반들이 하나 둘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매직에 좀 더 해서 매수를 준비하라. 앞으로 150턴 후에 아니 200턴 후에 매수 작전이 실시될 거야. 그러면 이제 신박하게 싸워 죽이면 돼. 전진하라. 조선 장수 프로필이 삼국지 모드의 소타로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자세는 모르겠지만 개발자가 약을 빨고 적을 집어넣었습니다. 와우. 가라 조현 장군. 적의 두 명의 모가지를 따서 나에게 바쳐라. 아주 훌륭하구만.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헬로 BM. 응? 하이 BM. 가라 조현 너로 정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조현 장군의 병사만 버리고 자기는 놀깃! 자기는 생존했다. 여러분 장군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와우. 내일은 신나는 아르마3 우리 비경대 정기훈련날. 빠지면 죽여버릴거야. 빠지면 그놈의 목을 쳐버릴테다. 와우. 새벽 6시까지 영상 만들어봐요. 노래 시커 듣다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어요. 와우. 너도모 고프로자 오이에노 신조니 시타가이 오로카나 마네와세즈 아노 바카도모노 지고크이키오 테다스케 시테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나루. 하이비엠. 테키와 米田藁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逃げ場はない自らの血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やるごじゃ武士の誇りのかけらもない奴らだ野心生まれで蔑まれながら死ぬ奴らの腐った屍は恥という名の棺桶で葬られる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必ず出来るはずじゃ。いざ 勝利に向かって前進。我が心は敵の滅亡に捧げん。 오누시라모 스타가에 승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왜 BM님은 뭐냐 이기는 싸움을 해요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게요. 요즘 뭐냐 토탈로 버닝타임 왔는지 약을 빨았는지 내정하고 전쟁 둘 다 잘 된다. 그 덕분에 병사가 남아돌기 시작했어.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가 병사가 많은 겁니다. 왜냐 병사가 남아도니까. 가자! 우리는 아주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할 것이며
승리를 위하여 그 병사들을 전장으로 보낼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도 이는 싸움만 합니다. 내가 비순신이요. 얼리셋. 공수가 있고. 좋아, 공수가 있구만. 우리 공수를 보내서 저쪽 공수를 쏴버릴 테다. 전진! 전진! 헛! 이동하라.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이게 물량이면은 시즌2 한번 보고 와. 몇만 대 몇만의 전투를 볼 수 있을 거야. 전군하라. 우리는 BM조선이다. 야, 거의 그건데. 파워레인저인데 변신하는데, 변신? 와, 멀리 떨어졌다가 변신하는구나. 만대만, 우리가 최대에 많이 붙었던 게 우리 군 4만명, 적군 4만명 붙었어.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이 우리 BM조선에서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단 4개, 이런 사단 4개가 붙었어. 그 다음에 저쪽도 4개가 붙었고. 이때까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을걸. 협곡지대 4만 대 4만 전투. 이때까지 내가 진행했던 전투, 그때 우리 안나가요 장군님께서 전사하셨지. 우리 안나가요 장군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쟁으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절대적인 영광을 얻었지. 쏘라! 누가 보면 거의 그냥 거의 스타워즈. 빨리 브라사를 연구하든지 하겠어. 명령을 내리겠다. 성문을 부수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적을 죽여라. 전군 돌격! 쫙쫙쫙쫙. 화살을 레이저 스킨? 괜찮은 생각인데. 안 나가요 장군. 뭐냐, 장군편이 시즌2 몇 편이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대다수를 안 나가요 장군은 이 시즌2 대다수를 차지했던 장군이야. 가장 유능한 장군이야. 거의 절반 정도는 나왔을걸? 거의 이순신급. BM조선이 이순신급이야. 생각을 해봐. 그 시즌2 레파토리가 총 한 그 1, 2 다음주에 한 100몇십 개가 돼. 그 중에 편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 나 그러면 여기 안 있어! 맨사에 갔지. 나사 취업대가 거기서 놀고 있을거야. 빰. 인천 삼육작전을 보급게 한 우리 비행군의 상륙작전. 피가 주룩주룩 흐르네. 적군 시점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 시점. 쏘아라 쏘아. 야, 미친놈들 멈춰 벌려줘라. 쏘아. 짜장면 배달 왔어요. 성벽 상황. 돌격 앞으로! 꽝! 밑을 태우면 위가 불타는 마술. 성이 불탄다! 공수! 진군! 진군! 앵무시 새끼들! 좋아, 준비됐는가? 성문이 무너졌다네 친구들. 총원! 돌격하라! 럭커레! 영광을 위하여!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싸워라! 저놈들 몽땅 죽여라! 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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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가? 이것이 바로 군사력이다. 거의 전쟁 영화. 쫙쫙쫙쫙 죽여! 성벽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적들은 많다. 몽땅 제압하라. 밀어붙여. 야, 지원! 저건 뭐지? 아, 잠깐만, 전말은 야들이 따야 되네. 가! 장군들이 많다도 집중 커버하고. 여기 상황 종결됐나? 야, 저로부터!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바로 독립기념일이다. 짠, 바바라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어? 죽음을 배달시켜주마.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야, 야는 혼자서 뭐 머리에 폼 잡고 있네. 배달의 민족. 하이빔 좋아. 역시 우리의 뭐 일반군 연락이 죽었구만. 괜찮아, 또다시 복구하면 돼. 이거는 뭐야, 동맹. 명조가 이 땅을 포기하면은 여기 이제 통일되고 이제 명조하고 이제 뭐냐 가드라인을 서면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우리는 무조건 위로 가야 됩니다. 아, 무조건 위로 가야 돼요. 이거는 명조가 잡아줄라나? 잡아주겠지? 야, 정찰병을 하나 보내. 어디 있는 거야? 와, 여기 그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신규유닛이요? 신규유닛은 뭔가 좀 쓸..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이런게 나왔어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짜장면하고 짬뽕이 있습니다. 근데 짬짜면 같은게 나왔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지요? 예, 무슨 소린지 알겠지요? 이제 짬짜면 같은게 나왔습니다. 예, 좀 이상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좀 이상합니다.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에 의미가 없어. 예, 뭐가 좀 이상해요. 좀 정신나간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궁수로 쓰려고 하니까 아야 근접공격이 너무 세. 근데 근접공격을 쓰려니까 궁수가 또 저거 뭐냐 또 너무 세. 아 이게 또 골치 아파요. 또 둘 다 쓰려니까 둘 다는 너무 약해. 둘 다는 또 너무 약하더라고. 참 뭐 같은 게 나왔어요. 정말로 애매한 정말 뭐 같은 게 나왔습니다. 여쯤 있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얘들아. 참 정신 좀 정신 그 개발자의 정신을 검토해봐야 될 뭐 이상한 게 하나 좀 나왔습니다. 좀 개발자의 정신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예요. 좀 이상한 것들이 나와갖고 좀 당황스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좀 삐까번쩍 하더라고. 내가 번쩍 펑펑 하더라고.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라는 의문이 들만한 유닛들이 좀 있어요. 그니까 하도 사람들이 조선 유닛 없다고 징징대니까 조선 유닛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애매해. 차라리 원래 유닛들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차오갑사 심지어 차오갑사 사라졌어. 도대체 차오갑사를 왜 죽이냐고 도대체. 우리의 차오갑사 씨를 어? 이야 놈치. 어제 타이쿤은 이제 어제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 초타이쿤 거래가 엔딩 봤죠. 공룡 탈출 개꿀.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모든 게임을 해보는 게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팬아트나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팬아트나 그 다음에 팬 동영상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각질로 만들어도 받으니까 그려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덕일들은 좀 더 지켜봅시다. 전마가 이까지 와갖고 우리 성을 지금 뭐냐 한번 공격해보려고 지금 눈치를 까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고? 뭐가 문제야 여기는? 아하! 문제가 있구만. 비공식 종교가 문제야. 그러면은 병사를 키우면 돼. 병사로 뭐냐 찐 누르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오케이 여기 병사가 오케이 네 마리 육군 빼고 육군을 빼. 뭐고메레와ございませんか 위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살살살살살 살펴보자고. 도노, 이제 끝이ですか? 어디 있는 거야 이거는? 도노, 고간베와. 옛마들 무슨 마을을 무슨 하이브 시켰나 무슨 보이질 않아?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야들이 이상한 거냐? 상대편 마을을 찾을 수가 없네? 놀라운데? 이거 좀 장황스럽구만?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야 도대체? 오케이 일단은 명조하고 이제 이거 끊는 거는 흑수로 잘 되고 있어요. 잘 끊고 있어요. 발에 땅 올라가니까 무슨 성이 거의 10어? 어마어마하게 숨어있는데 일단 찾아봅시다. 사스가 대륙입니다. 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왕! 야 이거는 내 전투가 아니잖아. 명조가 하는 전투탄이야. 한번 볼까? 우리는 구경할까요? 명조의 군사력을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물지 않나 뭐냐 쉽지 않은 기회야. 그러니까 너렇게 흔하지 않은 기회야.
명주의 군사력이다. 인민 웨이브제. 그렇죠. 명주에 말타고 RPG 속으로는 좀 정신나간 양반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살펴보면 되겠죠. 봅시다. 어차피 이거는 내가 관리할 전투가 아니니까 나는 구경만 하면 돼. 명군! 이야 명군 봐. 명나라 군대. 우리는 명군이다. 자 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네요. 와, 극병. 보병이라 해야 되나? 이건 극병이라 해야 되냐? 야, 활까지 들고 있어.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나? 괴물이네. 보에다가 머리에 활이라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구만. 야들은 제정신인 병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일반 기병인가 본데 내가 봐갖고는. 어 야들이 영웅, 영웅. 아 야들이 영웅이구나. 영웅이네. 영웅. 영웅 호위대네. 우선 10 영웅 호위대를 씌 머리야 일기톤 맞짱에 일진들을 만들어놨어. 어 구경은 우리군. 오야 조선군이라고 색깔이 머리에 빨간색 파란색이네. 아 빨간색 파 머리에 파란색 검은색도 있다. 괴를 상징하는 검은색. 어, 조선군이라고 색깔 바꿔 해보셨네. 어 저희의 용병 부대입니다. 장벽집. 좋아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싸움은 자들이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자,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저 친구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어이기는 우리 팀 가면서 이제 그냥 헛소리는 하면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메레니 소나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 자 기병대부터 먼저 보내나? 장군들인데 아들은? 이 중에 진짜 장군도 있을건데? 누가 장군인지 모르겠다. 양아 장군인가? 어 양아 장군이다. 별 차이가 있나? 오 장군 장군. 멋지네.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지금. 아, 적군이 창벽지를 나오면서 일렬로 쭉 서 있어요. 돌격 걸었습니다. 뭐야 매복이다. 매복이다. 적들의 매복이다. 와 미친. 야 한바탕 신명나게 싸우겠는데? 언제나 뭐냐 어느 토사로든 기병은 보통 많네. 반자이!